강원도 농업기술원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농가에 공급하는 미생물 배양액의 하반기 품질 관리를 이달 25일까지 진행한다. 도내 15개 시군센터에서는 고초균, 광합성균, 유산균, 효모 등 배양액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. 친환경 농업 확산으로 농가의 배양액 선호가 늘어남에 따라 공급량도 2015년 1,811톤에서 2020년 2,563톤으로 절반가량 증가했다. 도농업기술원은 오염 없는 미생물을 공급하고자 매년 두 차례 배양액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. 올 상반기에는 오염도가 2 측정됐다. 재작년 27.7 서 현저히 줄어든 수치다. 재영 환경농업연구과장은 16일 각 시군 센터가 적극적으로 품질 관리에 참여해 미생물 오염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며 농가가 믿고 쓸 수 있는 고품질 배양액을 공급하고자 힘쓰겠다고 말했다. 연합뉴스.